자기가 가는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러니까 마을에 보면 뭔가 이렇게 재미있는 장기를 가진 분들을 우리가 찍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1인 비디오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는 거지. 아 근데 없어요. 길거리에 사람이 하나 없다. 사람이 하나 없어. 그 진짜 사람이 너무 없다. 어 저기 누구 있다. 야 이거 뭐 공사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어 저 이장님 아니야? 어? 이장님! 예 이장님. 반갑습니다. 아 여기 또 공사님 수가? 예 여기 우리 상가 님인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문화국가입니다. 여기가 여기 그거 이제 앞으로 무용춤 해가지고 박인자 대한 무용소 양산센터장님이 해가지고 얘가 지금 한 20년 있다가 촬영 오면은 제가 한 70 넘어서 한번 춤 해가지고 그럼 20년 동안 배우고 예예 20년 동안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가겠습니다. 요 문화국관에 대한 홍보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문화국관 잠깐. 예, 제가 예. 제가 자리를 잡아드릴게요. 자. 시간은 정확히 30초 되는 30초. 30초 정도 기다 20초 정도로. 오케이 자 준비. 자, 2초 안에 저희 카메라 저희 큐. 네, 여기는 저 5년 전에 윤덕현 원장님께서 우리 서해로서 해가지고 우리 마을을 주민과 소통하기 해가지고 문화국관을 만들었습니다. 윤덕현 원장님이 해가지고 계약 끝나면서 이제 까떼야 이렇게 까떼야 이렇게 끝나면서 이게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얘기했는데 우리가 너무 과거 얘기만 과거 얘기. 그럼 이제 다 줄이고. 네. 이장이 오셔가지고 네. 이 문화 국가는 이렇게 이렇게 활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요거 하겠습니다. 자 큐. 여기는 앞으로 해가지고 우리 민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이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앞으로는 앞전에는 해가지고 서해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과 소통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춤으로서 여기 우리 민과 소통하고 행복과 기쁨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잠깐. 마지막으로. 춤으로 세세요. 아니 마지막으로 자 둘이서 문화국관 사랑해 주세요 한 다음에 춤으로 했어요. 한 다음에 덩실덩실 올라가겠습니다. 그렇지. 이쪽 문화국관 사랑해 주세요. 아이고, 형사!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어른들이 모여서 아이고, 재기! 아이고, 재기차게 형수가! 우리 메인 레이어! 아이고, 운동으로! 자, 어휴, 좋다! 어휴, 좋다! 아이고! 이야! 상가리 재기왕! 재기왕! 자, 그러면 도전하실 분! 아니, 혼자 말고 고맙습니다! 오, 잘한다! 자, 우리 어르신하고 또! 자 지금부터 우리 상가리 어르신 중에 과연 누가 재기왕이 될 것인가? 재기왕 선발 대회를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상가리 어르신 중에 과연 누가 재기왕이 될 것인가? 재기왕 선발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자 상품 소개. 네. 처음에는 꿀과 무가가 함께 섞여 있죠. 아~ 목이 아프다, 컬컬하다. 네. 이럴 때 즉방이죠. 모가차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도전하시는 어르신은 성함이 강용구. 강용구 어르신 지금까지 제기차기에서 제일 많이 찬 기록. 다섯 개. 78년 살고 다섯 개가 제일 많이 찬 거. 네. 다섯 개. 자 그렇다면 해보겠습니다. 강용구 어르신 과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일단, 일단 됐어.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이분이 제가 아까 연습할 때 봤는데, 바지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제기를 차기에서 바지를 이까지 올렸어요. 그렇죠. 자, 도전합니다. 다섯 개, 하나, 둘, 셋, 네 개! 아! 자, 그렇다면 현재는 다섯 개이신 우리 어르신이 1등인데요. 중요한 건 어르신 중에 좀 젊은 어르신이 한 분 나오셨습니다. 의상도 그렇고. 가장 젊은 66세 되신 아버님이 처음이다. 파이팅! 프로 짱이! 세라! 자 이래서 우리 78세 어르신 다섯 개로 무과차의 주인공에 선정됩니다. 박수! 저기 저 사실은 다섯 개는 그렇게 좋은 기록은 아닙니다. 다섯 개는 네, 그래도 1등 했습니다. 소감!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1등 했다니 이제 모가차는 집에 가져갈 정도가 아닌데 경호단에서 같이 계실 겁니다. 아, 경호단에서 같이 계실 겁니다. 아, 따라간다고?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두 번째 선물 소개해 주세요. 두 번째 선물. 자, 이 두 번째 선물은 갈아 넣은 마. 마입니까 이게? 건강을 챙기는. 이거 한 끼만 먹어도 좋습니다. 든든해요. 네. 자, 이 건강에 필요하니까 우리 총무님이 지금 아까부터 이쪽 오셨어요. 총무님은 제가 지금 진행하는 미션을 이기면 저걸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은희 씨와 함께 도전합니다. 은희 씨와 함께. 두 분이. 저요? 네. 어떤 걸로? 탕수육. 탕수육? 네, 마주 보시고 탕수육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긴 사람이 탕수육. 아, 저 탕수육을 가져갈게요. 마, 마 한 상자를 가져가게 됩니다. 준비. 탕수육 시작.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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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어렵다. 전화 봐봐요. 봐봐. 어머니 내세요. 어머니 도전. 어머니 도전. 아, 자, 우리 어머니는 일단 선물을 먹을 거 할까요? 선물. 배고플 때 한 끼만 먹어도 든든해요. 아, 미숫가루. 아, 배고플 때 미숫가루. 미숫가루 그것도 그냥 미숫가루 아니. 블랙푸드. 자, 미숫가루 걸고 우리 어머니는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춤. 아, 지금 춤추는. 잠깐. 그러면 자, 음악을 들어줄게. 잠깐만요. 예. 반응이 나오면 미숫가루. 잘 쳐주십소예. 자, 춤을 춰야 돼.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 아이고. 내 나이가 돼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자, 우리 어머니 성공! 잘하신다. 아, 성공. 그러니까 평소에도 형 하여튼 음악만 나오면 막 춤추고 막 재밌구나. 예. 그게 오래 사는 비결. 예, 건강의 비결. 겨자리 이렇게 건강. 아, 건강. 우리 저 어머니께 그러면 블랙푸드 미숫가루를 선물로 드립니다. 건강하게 드세요. 이번에는 아주 신발을 가지고 이제 양궁을 나섭니다. 양궁. 우리는 양궁을 또 우리나라 잘하잖아요. 활쏘기. 그렇. 아, 뭐라. 자, 그렇다면 자. 왜? 그렇. 아이, 됐어. 자. 우승하신 분에게는 지금 이렇게 활동하시느라고. 기운이 푹 떨어지셨을 거예요. 아~ 그래서 드시라고 맛있는 초콜릿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준우승하신 분에게는 감사합니다. 준우승하신 분에게는 또 우리가 자꾸 바닥에 앉으면 무릎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방석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